준비했습니다. 먼저 대권 행보에 관련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조언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즉각 여야 5당 지도부 회담에 응하기 바란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진지한 대화를 위해서는 1대1 단독 회담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대통령과의 여야 5당 지도부 회담을 거듭 거절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형식이 그리도 중요합니까? 황교안 대표의 주장은 과잉 민폐 의전에 집착하던 과거에서 한치도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높일 국리만 하는 꼴입니다. 꽉 막힌 국회 정국의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것은 국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대화입니다. 여야 5당 지도부가 모두 참여하는 회담은 한낱 형식의 문제에 얽힐 수 없는 상호 존중과 대화의 기본 전제입니다. 국회에 자유한국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배제와 배척, 무시와 패싱 그 태도로 일관할 것입니까? 시급한 민생 현안과 추경, 산적한 법안들은 언제까지 외면하시겠습니까? 황교안 대표는 민생을 골머리로 잡아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 높이려는 꼼수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즉각 여야 5당 지도부 회담에 응하시길 간절히 조언드립니다. 네. 다시 황교안 대표의 민생 투쟁 투어, 민생을 상대로 투쟁하고 있는 투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일국민의 호응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그 역시 관제 선거의 전형이었던 구시대적 동원의 흔적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법률 위반의 상황까지 확인되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입니다. 관권 선거 구태적 직후설수로 시끄러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대권론 행보 즉각 중단하고 민생과 경제부터 챙기시라. 오늘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관권선거라는 구태정치를 그대로 착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구미지역 주민으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황 대표의 구미고 방문을 앞두고 구미시 이통장연합회 조모 회장이 이통장들을 대상으로 전날 단합된 모습으로 현수막을 준비하고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구한다는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명백한 관련 규정의 정치적 중립 위반입니다. 제안 일을 제쳐둔 황 대표의 대권 행보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 이상한 사실은 문자 발송 경위와 문자 내용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문자 내용상 60대 중반 고령의 노인으로 보이는 협의 회장이, 조모 회장이 핸드폰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특수문자에 장문 안내문을 작성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작성의 배우는 누구인지, 어디까지 관여되어 있는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공직선거법상 이 통장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해당 선관위는 관권선거를 시도한 책임자와 사건의 경위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법적 조치 취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황교안 대표도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여성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관련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자격 없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구 집회에서 여성 비하 비속어를 사용한 일로 온 국민이 충격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보이콧에 이어 국민을 보이콧하더니
마지막 최소한의 자기 이성마저 보이콧한 끝에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인터넷상의 표현을 무심코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점에 사과한다는 말은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닙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는 철저한 자기 성찰이 먼저입니다. 먼저 엄중한 시국에 국회 보이콧으로 민생 보이콧하며 뛰쳐나가 여성 혐오 용어 외치며 선동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보이콧으로 추경,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제도 개편 등 민생 과제가 모두 멈춘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국민 불신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십시오. 나경원 원내대표가 취임한 이로 외친 것은 좌파 독재라는 해묵은 색깔론과 여성 모독의 혐오 용어였습니다. 색깔론과 감정적 선동은 우리 국민들이 비판적 사고를 하는 유권자라는 것에 대한 불신의 반증입니다. 국민을 불신하는 정치인은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야당의 역할은 색깔론과 야만적 선동이 아니라 냉철한 비판으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고 국민을 위한 협조로 민생을 살리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모욕적 언행을 서슴치 않게 뱉는 나경원 의원 역시도 원내대표 자격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